뼈가 좋지 않아서 칼슘을 처방을 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만들어지느냐,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흡수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되어진 뒤에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뼈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에 칼슘만 많이 있으면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고 석회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먹어주어야 되는 영양제가 칼슘 말고도 있는 겁니다. 그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보다는 비타민 K를 더 잘 챙겨 먹어라 라는 건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음식들 속에 비타민 K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K2 시장은 2015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5,490만 달러,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24.5% 성장하고 있다. 영양제나 또는 식품류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무엇보다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보다 영양제로 쓰이는 양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비타민 K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K1 필로퀸온과 세균이나 동물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K2 메나퀸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 일반적으로 낫또 등을 제외하면 사람이 음식에서 얻고 있는 비타민 K는 필로퀸온이 많은 편이다. 이 물질들의 화학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낫또에 들어있는 분자다 라는 건데, 왜 좋냐 라는 건데요, 이중결합의 숫자가 더 많다. 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안에도 보면은 이중결합이 들어있죠. 이런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대부분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보다 메나퀸온 7이 더 좋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 K1보다는 비타민 K2가 더 좋다. 그 이유가 바로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메나퀸온 7을 영양제로 많이 먹고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비타민 K가 하는 작용,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비타민 K가 잘 있어야 혈액 응고가 잘 되고 상처가 나도 피가 잘 멈춘다. 또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골 형성을 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동맥의 석회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지금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이게 석회가 낀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 이런데 칼슘이 껴가지고 있다, 그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비타민 K가 부족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애기들이 부족하답니다.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총에 정착이 되지 않은 신생아에서 부족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유산균을 죽여버리는 항생제를 장기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타민 K가 부족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면 장내 세균총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비타민 K 결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즙산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 담도가 폐쇄되어지거나 간경화이신 분은 비타민 K의 흡수에 담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이 의심이 되어진다. 자,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칼슘보다 더 중요한 비타민 K와 비타민 D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보면요, 골다공증을 앓는 여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K2와 비타민 D3를 섭취하고 난 뒤 골밀도의 변화를 측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비타민 K2와 D3를 먹은 후에 1년 후가 초록색깔이고요, 2년 후가 약간 이 갈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비타민 D3 단독만 1년도 먹고
2년도 먹었는데 골밀도 증가량은 1년째는 없다가 2년째 좀 올라갔습니다. 비타민 K2를 단독으로 먹은 경우 2년차에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3와 K2를 같이 먹은 경우에는 1년차부터 골밀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칼슘만 먹은 경우에는 감소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칼슘보다도 비타민 D와 K2를 더 잘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음식을 통한 비타민 K의 섭취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해조류, 치즈 이런 것들에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1이다. 메나키논 중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메나키논 7을 먹는 게 더 낫다. 낫도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더라. 비타민 K의 흡수율은 지방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방을 적게 먹거나 지방을 평소에 잘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먹는 양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비타민 K와 비타민 D의 시너지 효과. 자, 비타민 K와 비타민 D를 2년 이상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골밀도 증가에 효과적이다. 자, 비타민 K와 D를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